이번에는 간단한 원통형 구조물을 이용하여 하이퍼일라스틱 물성, 즉 초탄성 물성의 고동을 어떻게 아바쿠스로 모델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멘션들은 레디어스 1, 랭스가 1인 굉장히 간단한 구조물을 사용을 했고, 원통의 바닥면은 고정된 상태에서 탑 서피스에 프레셔를 줘서 텐션을 주는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탄성 물성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커브를 이렇게 간단하게 6포인트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초탄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무나 고무와 같은 유사한 재질의 물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성 재질이나 비선형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탄성이 작은 디포메이션, 작은 변형에 사용되는데, 초탄성은 large deformation, 즉, 뭐 1%, 5%의 그 연신이 아니라 뭐 100%, 200%, 수백%대의 디포메이션도, 변형도 가능한 그런 large deformation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탈 계열의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직선으로 된거 대비, 초탄성은 직선이 아닌 비선형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무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의 비압축성이죠. 즉, 우리가 텐션을 주면 다른 데서는 압축이 되고, 압축을 주면 다른 부위에서는 늘어나서 결국은 변형 중에 전체 볼륨을 일정하게 되는 그런 비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무를 위한 초탄성 물성은 수학적으로는 스트레인 에너지 포텐셜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추출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 아바쿠스 모델에서는 말로우 모델을 쓸 텐데, 말로우 모델의 포텐셜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물성을 추출할 때 우리 머티리얼로 가서 하이퍼 일라스틱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머티리얼 타입은 아이소트로픽, 스트레인 에너지 포텐셜은 말로우를 선택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방금 봤던 엑셀 시트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니 액츄얼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티리얼 이발루에이션을 해보면, 일단 세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폴리머, 오그덴, 그 다음 말로우를 해봤는데 다 모두 스테이블로 나오고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잘 피팅해서 따라감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우 모델로 이 모델을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로우 모델은 측정 물성이 제한적일 때, 즉 물성 측정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단 하나만 주어지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일 때첫 번째로 시도하는 매우 간단하면서 파워풀한 물성이 말로우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폴리나미어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오그덴을 쓰는 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물성 측정이라면 네 가지는 이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유니액셜, 그다음 양쪽 방인 바이액셜, 그 다음에 플레인 상태인 플레이너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 압축대의 고동을 보는 발리오메트릭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을 때는 이 오그덴이라는 어떤 익스텐시브한 그 초탄성 물성 모델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단 하나의 셋만 주어지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일 때는 1차로 무조건 말로우 모델을 사용을 해보고, 그 외에 폴리나미얼 계열을 사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바쿠스 모델링으로 들어가 볼까요?